내가 와이프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짜잔. 나 이거 생각하려고 한 달간 내 고민했다. 진짜. 잘 지내세요. 안녕. 까꿍 오늘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사무실 일단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뭐 제 자리인데요. 여기 보면은 되게 더러워요. 내 책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돼 있고, 그게 뭐냐면 옛날에 세무사 공부할 때부터 있던 그 펜들 이런 거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아 이거 다 못 썼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제가 치워놨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 점심도 안 먹었어. 사실은 지금 점심도 안 먹어가지고 깐청 먹었거든요. 와이프 한 번만 용서해줘. 가족 사진 같은 거는 어디다 두세요? 아 가족 사진이요? 아 물론 가족 사진 있으면 좋은데 우리 와이프가 보고 싶어.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돼. 이지혜를 딱 치면 우리 와이프가 딱 나와. 이지혜 남편의 사기 결혼 아닙니까? 이제 이런 기사 뜨는 거죠. 이제 클릭을 해보는 거야. 무슨 사기 내가 쳤을까? 이런 거 보는 거고. 태희는 유튜브를 보면 우리 태희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유명한 그 꿀벌벌레 우리 태희 있잖아요. 무당벌레! 뇨벌! 뇨요쭈! 이런 거 보면서 태희 생각하고 우리 와이프 생각을 해요. 아 카톡 왔다. 힘냐? 문자 힘내라고 문자 했더니 이렇게 해서 조금 저 이제 이렇게 하트 이렇게 다 매뉴얼에 있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은 뭐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라면만 먹는 모습만 보이니까 오늘은 일하는 모습 요걸 한번 좀 일하는 모습을 한번 여기 메일도 한번 띄워보고 이렇게 엑셀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녁에 치킨 먹자. 책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 좋은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압구정 현대백화점 가서 우리 와이프 가든파티 사러 갔었잖아요. 근데 처절하게 실패했잖아. 난 가든파티가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지 몰랐어. 근데 요새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거 구매할 수 있더라고. 내가 이제 또 인터넷 정보 검색사 2급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냈지. 사실 원래 그 출산 선물 같은 거 해주면 보통 명품이나 뭐 이런 와이프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가방 선물해준다고 하는데 몰랐어. 그래서 트렌비라고 트렌비 이렇게 치면은 완벽 정품 체인 트렌비라는 사이트가 딱 떠요. 뭐 사실 저는 명품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톰 브라운 이건 내가 아는 명품이야. 51% 헉, 대박이다. 발렌티노 클릭을 해봐도 되는 거겠죠 이거는. 아, 무서워. 난 명품 사이트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오케이.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가든파티. 아 근데 가든파티가 이렇게 비싸요? 462만원?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트렌비 사이트에서 대표님께서 이 에르메스 요거 462만원 가든파티 36 풀세트 선물용에를 300만원 지원을 해주신대요. 300만원 지원해주면 그러면 162만원은 누가 내죠? 회원 혜택과 3만원을 빼준대.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되겠네요. 사용 가능한 쿠폰이 4개 있대. 오, 다 선택할 수 없나? 안 되는군요. 역시 뭐, 예상했었어요. 주문 완료하기. 그럼 이제 입금만 하면 돼. 449820 거래 진행. 이체 완료. 2만. 오픈 넌 안 하고 샀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 중에 지금 가장 금액이 커. 나 이렇게 큰 금액을 그 인터넷으로 주문해 본 적이 없어. 물론 300만원 지원받긴 하지만 내 돈 내산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임신한 제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체험도 해보고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여성분들 너무 힘들어. 그렇게 힘든 순간에 이렇게 출산 선물로 이렇게 가든 파티를 선물해주면 나에 대한 분노가 이제 조금 사라지겠죠. 아, 내일 도착을 하면 우리 와이프 깜짝 선물 제가 할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뭐해? 나 산모수처. 이제 드디어 우리 미니꺼 정리하기 시작하는 아니, 거니? 아니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했는데 사진이 엄청 많이 밀린 거야. 아니 근데 요거 그래 이거 잠깐 마무리. 그렇게 말을 더듬어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지금 빨리 해봐. 아니 입술 바르고 오라고 해서. 잘했어. 자. 내가 와이프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오빠 다 감이 와. 빨리 움직여. 아 그래? 감이 와? 내가 다 모를 것 같아? 오빠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짜잔. 당근을 올려줘봐. 아니 이거 우리 와이프 잠깐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약간 웃기려고 한 거야 오빠? 뭐 완전 노잼이야. 같은 색인데 많이 다르잖아. 봐봐. 일로 와봐. 뭐야? 빨리 와봐. 빨리. 뭐야 이거? 선물이다. 선물. 어머 야. 야. 야 박스만 구하느라 힘들었다. 사실 박스 구했어.
없잖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막 명품을 막 목숨 걸고 막 그게 없으면 나 못 살아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 갖고 왔을까? 아닐까. 얘기를 끝까지 들어. 아, 그래? 그렇긴 하지만 받으면 사실은 기분 좋은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 안에 미안해 가방이 없어. 아 자꾸 뻥치지 마. 되게 어색해. 나 이런 거 잘 못해. 나 이런 거 잘 못해. 혼난다. 나 언박싱 해도 돼? 언박싱 해도 되지. 바로 나 그럼. 지금 너무 설레. 나 이 브랜드 나 많이 없잖아. 이 브랜드가 많이 없어? 하나 있었잖아. 오빠가 지난번에 사준 거. 아 진짜? 그럼 그 전에 우리 형님들한테는 받은 적이 없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님들 다 보고 계신다. 아니 오빠들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형님들 아, 맨날 좋아하네.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째 안 보셔? 아 맞다 안 보겠다. 나 갖다 안 이걸 볼 리가 있니? 나 갖다 안 보겠다. 아니 근데 내가 사실은 오늘 되게 많은 복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많이 깔아놨거든? 어 당근. 당근은 에르메스. 에르메스. 복선이 또 있었어? 또 있지. 녹색. 녹색. 초록색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만원. 왼쪽을 봐봐 왼쪽. 나무. 나무를 갖고 와야 되잖아. 가드닝. 가드닝. 야, 나 이거 생각하려고 한 달간 내 고민했다 진짜. 어? 맞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근데? 오 맞아 맞아. 야, 나 때리진 말고. 내가 사실은 진짜 구하려고 막 진짜 연예인처럼 막 풀메하고 가가지고 막 매니저한테 어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 했어. 소용 없어요. 가든이잖아 가든이. 가든 파티. 아 가든 파티. 텔미? 그래 그래 텔미 사장님 우리 라디오에 나왔었어. 대표님이 지원해 주신 거랑 나의 피땀어린 돈을 합쳐서 트렌비 사이트씩 구매했지. 난 트렌비 대표님 그때 만났을 때 참 내가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 사람이 참 좋더라고. 그리고 참 나이스하고 그리고 약간 그 막 겉으로 허세 이런 스타일이 되게 검소하시고 트렌비 내가 알기로는 막 무슨 이 진짠지 가짠지도 다 이렇게 검색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전담팀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거를 뭐 보상을 200%인가 해준대. 근데 이거 딴 색깔인지 한 번만 보면 안 되냐? 딴 색깔? 갖고 와봐. 아니. 그래? 오빠 내가 고여야 될 것도 하나 더 사주면 안 돼? 이거는 되게 편안해서 가벼워서 좋아서 이게 컨버스 소재고 가죽이 조금 섞여 있어서 이게 조금 가벼워. 평상시에 우리 딸이랑 엄마들 모임이나 이럴 때 잠깐 못 만지게 해서 미안해. 엄마들 모임 마음 상했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안해. 내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뺏어갈까 봐. 점잖은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좀 이거 혹시 메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트렌드 한번 들어볼게. 근데 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뭐? 이거 주문 언제 한 줄 알아? 몰라. 어제 했어. 어제인데 어떻게 알아? 일일 배송. 엄청 빠르지? 직접 그 운전해서 갖다 주나? 조금 모르겠네. 일일 배송. 되게 좋은 얘기다. 에르메스 저기 가든 파티를 검색하면 될까요? 응 가든 파티. 색깔 가든. 가즈는 아니고 가든. 긴장했어. 긴장했어? 가든. 아 난... 중고도 있고 다 있네. 색깔도 예쁜 것 같아. 그래도 예쁜데. 내 색깔은 왜 봐? 아니 바꿀까 근데 나는 약간 좀 놀라움이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네?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수납 공간이 없네? 필요 없어. 가든 파티는 그냥 이 자체로 됐어. 이 썸머 세일은 뭐야? 세일하는 또 들어가봐야지. 좀 더 하나만 더 사자. 마르니백도 69할인. 어 클로이 샌들도 귀엽다. 73% 할인. 73% 할인해서 48만원. 야 무서운 사이트네 이 사이트 갑자기. 오빠 근데 진짜 싸게 하는 거야. 어머 오빠 어? 잔고 얼마 남았어? 잔고? 4만원.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 사실은 지금 이거에 흥분한 게 아니라 와이프의 옷방을 내가 좀 한번 보고 있었어. 내가 보니까 거의 들지 않더만. 아니야 다 들어. 어? 네. 아니 그때 안 들던데? 그러면 끝내고 난 좀 이거 맞아 볼 테니까 맞아 볼래. 나 끝내고 저 방 가서 그러면은 저거 뭐 한다고 못 들었어. 저 사진 다 찍어가지고 저 감정 한번 받아볼까? 왜? 팔아야지. 그렇게 팔만한 가격은 없어. 아 그래? 아 내가 사실은 중고에 하나 올려놨어 발렌시아가 가방을 한 명도 물어보지 않았다. 트래픽 끌까? 내가 트래픽 깎고 깎았는데도 내가 수고해줄게. 오빠 응? 저 방에 자주색 발렌시아가 가방 하나 나 트렌비에서 살 수 있는지 한번 트렌비가 한번 가져봐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여러분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 이게 너무 별로예요? 봐봐 발렌시아가 모토백 내가 34만 7천 원에 올렸거든? 아니 여러분 34만 7천 원에 이거 안 살래요? 대표님 이왕 이렇게 되고 우리 절친이잖아요. 이거 좀 사가지고 팔아봐요. 아니 감정해가지고 내가 사장님 포지 10만 원 드릴게. 아 10만 원 얼마나 준다? 5만 원만 드릴게. 아 어쨌든 오빠 너무 기분이 좋다. 좋아 기분 좋아. 고마워 오빠. 건강하게 잘 나을게. 미니야 아빠가 이렇게 또 엄마 너무 갖고 싶은 걸 사줬단다. 저는 트렌비 사장님께 대표님께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해. 고맙습니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품절 같은 거 있죠. 안 돼, 못 구하는 거. 그런 거는 트렌비에서 구할 수 있다. 국내 없는 것도 구매해서 다 올 수 있다. 해외를 막 비행기 타고 다 다니나 봐. 내 공부하는 유튜버잖아. 해외 물류센터가 있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지. 전 세계 상품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최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것도 메리트일 것 같아. 약간 내가 지금까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이 에르메스 가든 파티와 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게 내가 많이 잠깐 기다려줄래? 그래. 잠깐 기다려줄래? 아, 너무 민망하다. 여보, 누구야? 잠시 미팅 좀 다녀올게요. 소개팅? 네. 잘 지내세요. 행복했습니다. 안녕. 이번 생은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랑 다음 생에 있어요. 한번 그거 좀 잘 팔아주시고 수고하셨어요. 네, 알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저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관정 언니, 이제 우리 앞에 소개팅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이 채널은 내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